이 시간에는 불을 다루는 그 아궁의 그 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열비결에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둘 항자입니다. 구둘 그냥 고래 그 구둘 소 고래 항자 그다음 가운데 종자 물숫자 평활평자 경계할 겨자 위치 위자 항중 수평 계위라 고래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평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그 엄숙하게 지켜야 될 그런 그 가지 종류 그 위치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구둘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형식이 있지만은 크게 나눠 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 전례 구둘이 있고 또 하실에서 불이 타면서 위로만 계속 나가는 그 난로 형식의 그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둘은 이 수평 계의 그런 그 스타일이고 난로라든지 아자 고래라든지 그런 것은 그 수직 계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평으로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토에 보면은 그 이것을 또 해석한 그 연결된 내용을 보면은 팔현 8팔자 거물현자인데 이거는 이제 진리현자 이치현자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자 마침종자 그 다음에 아궁 할 때 입구에 이 벙어리 아자 아궁 집궁자 그 다음 연통은 이제 굴뚝을 말하는 것이죠. 연도가 아니고 연통 난 차제 차례할 때 차자 차제 난을 분자 이런 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석은 고래 중에는 수평으로 되는 그런 그 지켜야 될 계의가 있는 것인데 팔현을 그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런 그 팔현을 그 아궁에서부터 연통까지 그 따숩게 하는 그 기류를 차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이 수평 계의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수평 계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음구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고래 일종의 단면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구둘이라는 것은 평면으로 도면을 그리면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도면은 이렇게 그 평면으로 그린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평면으로 그리면은 그 불은 올라가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제로 가는가 그거를 드우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평면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지만은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아궁이에서 거슬리 일어나가지고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옆으로 여기 주류뚝이 막기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배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가면서 옆으로 퍼지고 그래서 돌아가지고 놓으면서 합치가지고 냉기는 밑으로 빠지고 연기는 굴뚝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개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려면 일종의 그 종단면, 아궁에서부터 굴뚝까지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알기 쉽다, 그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처음 이제 불을 지피면은 그 불이 고래 속에는 냉습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오르는 그 불힘이지만은 약할 경우에는 아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윗 입술을 좀 낮추면서 불의 각도를 좀 많이 주면은 내치지 않고 고래 속에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뜨신 것은 고래 위로 구들장에 이렇게 해가 따숨이 방바닥으로 열천도가 되게 하고, 찬 것은 그 밑으로 고래 바다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라앉아가지고 윗목으로 이렇게 가가 개자리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모든 그 냉기나 열기나 연기나 모든 것을 수평으로 윗목으로 밀어내는 것이 항종 수평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현이라는 것은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인데, 아궁에서 오르는 역기, 그 다음에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냉기가 가라앉는 그 육나, 그 다음에 아랫목에서 불을 옆에 퍼지게 하는 돈산, 그 다음에 고래 속에 그 열기를 음목으로 힘차게 미는 역행, 그 다음에 고래 속에 열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퍼짐, 윗목에서 퍼지면서 축열을 늦게 하는 주류, 그 다음에 고래 속에 냉습은 근본적으로 그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자침관으로 빼는 자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도의 그 구멍도 여유있게 뚫어야 되는 것이다. 위에는 연기와 온기,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머무는 그 여유공간을 두는 일곱 번째 돈니, 그 다음에 굴뚝에도 보온을 하고 굴뚝에서 배연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제수, 이 여덟 가지 기법이 문 구두의 그 수평개의 그런 그 구두를 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시작해 가지고 연통까지 그 연기나 온기를 차제로 이렇게 가는 그 부분을 나눠낸 것이 항중의 수평개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